대박이다. 구름이 어떻게 느낌표? 와, 느낌표야 느낌표. 아, 어지러워. 비싼 음식입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조금 쪼이네. 어. 진짜 궁금해요, 약간. 와 대박. 어떻게 끝내? 아 뜨거. 10원. 아니면 치즈가 제일 맛있어요.
보는 ARS 연결을 위해 통화 중인 휴대폰.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버지 계좌로 KT에서 11,000원 요금이 나갔다고 해서 보니까 이제 몇 년간 계속 월별로 결제가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KT를 이용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약정, 핸드폰 약정 끝난 지도 오래고, 그래서 현재 다른 통신사 이용하고 있어서 KT에서 빠져나갈 일이 없는데. 이용하셨던 거 있었던 거 같은데. 근데 계좌가 아버님 계좌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일자가 언제예요? 가입하신 날짜요? 네. 2018년도 7월 10일이죠. 그때 저는 핸드폰 가입한 거밖에 없거든요. 핸드폰 그때 바꾸러 간 거여서 핸드폰 가입한 거밖에 없는데 왜 패드 그때 제가 핸드폰 바꾸려고 대리점에서 이제 이것저것 작성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판매원이 태블릿 가져오더니 이제 사은품이라고 그냥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제대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돈 따로 안 내고 이게 그냥 써도 되는 게 맞는 거냐, 이제 따로 요금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재차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돈 안 나갔다고 해서 이제 받았고, 이제 그때 뭐 그냥 일단 받긴 받았어요. 근데 받고 이제 그 받았다고 쳐도 이제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폰 기기값이랑 다 되고 약정 기간이 끝난 지 언젠데 이제 여태껏 계속 돈이 빠져나간 게 말이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제 KT를 안 쓴 지 오래됐는데. 네. 네네. 그 제가 가입한 게 2018년도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역을 딱 쭉 뽑아봤을 때 18년도부터 쭉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통장 정리해서 내역을 쫙 봤대요. 그런데 그 2018년도부터 2019년도 그때는 뭐 내역이 없다가 2021년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제 11,000원씩 나갔대요. 2023년까지. 그 전에는 할부금하고 같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이 할부금이 8,700원 정도씩 더 있었거든요. 이 BY가요. 네, 그래서 19,000원, 뭐 700원씩 요금이 나가고 있다가 네. 이제 할부가 끝나면서 이제 이 요금제, 네. 이제 패드 요금제가 11,000원인데 이제 그것만 계속 나가고 있어서 네. 요금이 달라져서 아버님께서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태블릿 요금 따로 나간다고 안내 받은 적도 없고. 할부금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어제 그 KT에 전화해서 이제 상담원분께서 사건 접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진행이 된 건지 확인하려고요. 어제 접수하셨다고 하셨던 거 있죠? 네네네. 접수 진행되어서 그 영업 대통령 있죠? 네네네. 그쪽에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아, 네. 사실 이제 고객님께서는 지금 그 KT 대리점 민원실이라고 하면서 문자가 왔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이제 한테 혹시 그 문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셨을까요? 네, 저희는 그렇게 개인 번호로 발송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제 본사에 확인해보려고 답장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네,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네. 이거 기억하셨다가 네네. 아직은 저희 상위부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직 고객님께 연락을 못 드렸을 거예요. 저희 고객센터에서는요. 네네. 저희 고객센터 그러니까 영업점을 관할하는 상위부서 민원실에서는 실제 연락을 드린 건 없기 때문에 네네. 그거 기억해 주셨다. 네, 통화 되세요? 네. 네, KT 민원실입니다. 아, 네. 자, 휴대폰만 바꾸신 거고. 네, 네. 휴대폰에 대한 거 같아요. 기간이 좀 오래 간가지고 사건이라서 네. 이제 저희가 납부하신 네. 요금을 제가 전액 다 돌려드리긴 좀 어려워요. 네. 그럼 그때 작성하신 네. 계약서 네. 네,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나 볼까요? 네, 저도 계약서를 좀 확인해봤는데 패드 네. 계약 관련 내용이 다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돌려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장님께 저희가 팩 씻어내고 이거 뭐지? 이거 워터 어쨌든 이거 하고 이제 시트팩까지 시트팩은 동생 건데 동생이 약간 이거 재질이 조금 별로라고 해서 잘 안 쓰는 거 있길래 제가 썼어요.